뭔가 골드 같지 않아요, 느낌이? 어떤 게 갱록시계? 이번 S24 시리즈의 핵심, 요거를 AI가 어떻게 채워줄지 새 풍경을 그리는 중. 어? 뭐야? 없던 X가 생겼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S24 신제품들이 공개되어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 갤럭시 S 시리즈 어떻게 나왔는지 전 지금 실물로 쫙 봤는데요. 일단 첫인상은, 우와, 갤럭시 이번에 외관 재질이랑 색상이 진짜 세련되게 나왔는데, 무엇보다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AI일 것 같아요. AI로 인해서 엄청나게 편해진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실제로 살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기능들이어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렛츠고! 자, 그럼 외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갤럭시 S24 시리즈는 전작이랑 똑같이 일반,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나왔고요. 색상은 지금 여기 보시는 네 가지 색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일반이랑 플러스는 똑같은 색상이고 울트라만 좀 다르게 나와서 네 가지씩 총 8가지 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색상부터 보여드릴 건데 제가 요거부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갤럭시 S24 울트라에는 티타늄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이폰 15 시리즈 때 티타늄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제가 베스트 컬러로 내추럴 티타늄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티타늄의 소재를 제일 좀 잘 보여주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픽했었는데 이번에 갤럭시도 티타늄 그레이 색상이 있어요. 이 그레이 색상이 역시 티타늄을 표현하기에는 제일 뭔가 좀 아이코닉한 색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부터 좀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일반이랑 플러스는 같은 그레이 색상이지만 마블 그레이라고 해서 약간 다르게 나왔거든요. 여기 옆에 두고 보시면 플러스랑 일반 모델에 들어간 마블 그레이 는 확실히 좀 더 하양이나 실버 쪽에 가까운 색상이고요. 더 밝은 라이트 그레이 색상이에요. 근데 티타늄 그레이 색상은 좀 더 살짝 노란기도 돌면서 광물의 질감을 더 잘 표현해주는 이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약간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고 마블 그레이는 좀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의 그레이 색상입니다. 제가 전작이랑 비교하려고 S23 울트라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전작 S23 울트라 크림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크기는 세로 크기가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길이가 조금 짧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두께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있잖아요. 이거 이 구멍 보고 이게 뭐지? 뭐 SD카드 슬롯인가? 막 이랬는데 그냥 스피커 구멍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뿅뿅뿅뿅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이렇게 찍 뚫려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됐고 전작은 이렇게 동글동글게 엣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공유를 계속 줄여오면서 좀 더 플랫해지는 형태로 보여줬는데 S24에서는 완전히 플랫한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느껴지죠. 이전에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손끝에 이렇게 닿았는데 지금은 디스플레이가 손끝에 닿지 않고 이렇게 측면으로만 만질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편해졌고 플랫 디스플레이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울트라 모델에서도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때문에 좀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베젤 부분도 보시면은 전작에서는 위아래 상하 베젤의 두께가 달랐어요. 아래쪽이 좀 더 두껍거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베젤 두께도 위아래 균형이 맞춰졌고요. 전체적인 베젤 두께도 비교를 해보시면 다 더 얇아져가지고 좀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냥 깔끔 그 자체. 측면으로 봤을 때 링 부분 두께는 오히려 조금 더 늘었어요. 카메라는 오히려 조금 더 두꺼워졌고 버튼은 별 차이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반 모델도 가지고 왔는데 핑크 색상으로 가지고 왔고요. 일반 모델은 그냥 측면을 봤을 때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딱 느껴집니다. 전작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깎인 모습, 완전히 플랫한 형태로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디자인이 유출이 됐을 때 완전 플랫한 디자인 으로 나오면 느낌이 어떨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세련돼진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4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전체적인 베젤 두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위아래 양옆 베젤들이 다 줄어들어서 더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 들고 카메라 두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스피커 디자인 마찬가지로 더 깔끔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색상이 진짜 좀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티타늄 바이올렛 색상이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S21 때인가? 그 한창 타노스 색상이라고 제가 그때도 그 색상을 샀거든요. 보라색에 금색이 들어간 그 색상을 샀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측면은 회색인데 후면부는 아주 어두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오묘한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좀 특이한 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독특한 색상을 보실 수가 있고 에스펜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그레이랑 똑같은 색상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레이 색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반이랑 플러스 모델도 바이올렛 색상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옆에 놓고 보시면 코발트 바이올렛은 조금 더 푸른기가 도는 좀 밝은 보라색이고 티타늄 바이올렛은 완전 어두운 블랙에 가까운 바이올렛 색상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링 부분도 보시면은 일반이랑 플러스 모델은 거의 동일하게 바이올렛 색상으로 맞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티타늄 바이올렛은 그레이 색상으로 차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다르고요. 전 이 바이올렛 색상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에 고민해볼 만한 그 다음에 옐로우 색상도 있는데 옐로우가 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일반 플러스 모델은 조금 크림 색상의 옐로우가 살짝 더 섞여 있는 느낌인데 티타늄 옐로우는 진짜 더 노란 색상? 그리고 측면부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빛에 비추면 약간 골드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떤 게 갱록시계? 얘는 S펜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더 진한 그레이 색상의 S펜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 엠버 옐로우 색상은 전작의 크림이랑 비교했을 때는 살짝 노란기가 더 돌아요. 그래서 전작 크림 같은 밝은 색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전작 크림이랑 티타늄 옐로우 비교하면 꽤 많이 차이가 나죠. 티타늄 옐로우는 꽤 채도가 높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러면 아예 골드로 갔어도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애매한 색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색상이 이제 블랙 인데 블랙도 일반이랑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가 색상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놓고 보시면은 일반이랑 플러스는 좀 더 가볍고 밝은 색상이라면 티타늄 블랙은 좀 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은 블랙인데도 이렇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측면에서 느껴지는 게 약간 다른데 확실히 티타늄 블랙이 좀 더 은은한 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PD님은 블랙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매니아층에 심장을 올리는 거. 원래 스페이스 그레이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원래 스페이스 그레이보다 조금 더 블랙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두운 스페이스 그레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시크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이 티타늄 그레이냐 티타늄 블랙이냐 이게 조금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레이가 어떻게 보면 애매한 느낌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시크한 블랙? 원래 제가 항상 이렇게 색상들을 보여드리고 나면은 원픽을 뽑거든요. 근데 오늘은 당장 이 자리에서 원픽을 못 뽑겠어요. 제 채널 커뮤니티에 투표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투표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뽑아주신 색상으로 웬만하면 한번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의 외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도 훨씬 더 밝아졌어요. 전작은 최대 밝기가 1750니트, 이번 S24 울트라는 2600니트인데요. 그래서 밝기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건 근데 최대 밝기 차이라서 지금 사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육안으로는 별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 곳에서 그럴 때 봤을 때 최대 밝기가 확 올라가면서 훨씬 더 시인성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제품 구하게 되면은 진짜 밝은 곳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밝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전면 글래스가 코닝 고릴라 아머가 들어갔거든요. 새로운 소재가 들어가서 이게 바로 S23 울트라고 요게 24 울트라인데 빛 반사율이 달라졌습니다. 이 코닝 고릴라 아머가 빛 반사율을 엄청 줄여가지고 지금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빛 반사가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실제로 화면을 켠 상태에서 봤을 때도 굉장한 차이가 나죠. 확실히 뭐 밝은 빛이 있거나 이런 데서 화면을 쓸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뭔가 이제 외관상으로 막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보여서 이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코닝 고릴라 아머는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이 돼서 일반이랑 플러스 모델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저는 좀 가볍고 작은 모델을 선호해서
일반 모델을 제일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울트라를 살 것 같아요. 자, 우선 가장 화제가 되었던 실시간 통역 기능부터 살펴볼게요. 사용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했는데요. 갤럭시 상단 패널을 내려보면 이제는 통역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통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13개 언어로 통역이 가능하고요. 언어 종류는 앞으로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능들은 모두 온디바이스 AI 기능이라 해외여행 갔을 때도 로밍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통화 시연을 볼까요? 누르고 실시간 통역까지 한번 눌러볼게요. 마찬가지로 13개 언어를 지원하지만 제 친구 제시카는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프랑스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안녕 제시카. 우리 서울에서 만나기로 한 거 알지?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언어로 말을 하든 각자 상대의 언어로 즉각 통역된 결과가 텍스트와 음성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로 통화를 하는데도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제는 진짜로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외국인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하고 난 다음에 AI가 통역한 결과로 다시 말해주는 걸 듣고 답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화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점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와, 통화 장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즉각적으로 통역이 된다는 게 진짜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인터넷이 없는 환경, 로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검색 기능도 들어갔는데요.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우리 쓰던 폰에서 가운데 아래 부분에 요 홈 버튼 있잖아요. 이걸 꾹 누르면 이렇게 구글 검색이 떠요.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이렇게 제스처로 내가 검색하고 싶은 이미지 부분을 선택하면 이미지로 바로 검색이 돼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영상을 보다가도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이게 뭔지 검색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꾹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게 펜이 아니더라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그 위치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같은 이미지도 찾을 수도 있고 이 이미지 속에 사람이나 캐릭터가 누군지도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버튼이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종종 이제 스와이프 제스처 이걸로 설정해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검색하지? 궁금했는데 그냥 아래쪽 이 중앙 부분 위치를 꾹 누르면 똑같이 그냥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바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궁금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저장을 해서 구글 이미지 검색에 들어가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해서 검색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냥 내가 보던 화면 그대로 바로 버튼 한번 눌러서 동그라미 쳐주면 검색이 끝입니다. 그리고 AI로 번역하고 뭐 글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이런 기능들도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글들을 보다가 이 외국어로 돼 있는 글을 쭉 긁어가지고 삼성 노트를 이렇게 가져오면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노트맨 밑에 쪽에 보시면 별 3개짜리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삼성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AI 기능들을 쓸 수 있는 버튼인데 별 3개라서 삼성이라는 의미의 아이콘인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중요하게 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별 3개짜리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은 AI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별 3개짜리를 눌러서 번역을 해볼게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고 얘를 덮어쓰기 하거나 복사하거나 추가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덮어쓰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영어로 되어 있던 원문이 다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지금 보면은 꽤 자연스럽게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늘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로부터 또 인정을 받았다. 긴 문장들은 좀 부자연스럽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꽤 자연스럽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다시 모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약, 뭐 오탈자 수정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썼던 글을 오탈자를 수정하고 혹은 요약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한번 봐볼게요. 텍스트 요약 중 하면서 내용이 꽤 긴 글인데도 이렇게 금방 몇 초 만에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어떻게 됐고 뭘 달성했고 얼마나 증가했고 이런 것들을 4개의 문단으로 바로 요약을 해줍니다. 현재 페이지 앞에 추가 이렇게 하면 이 전 글들은 밑에 쭉 있고 이제 앞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네 문단으로 요약한 글을 자동 서식을 해서 보면 제목 및 글머리 기호, 회의 노트 이런 게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새롭게
포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목 넣어주고 글의 서식을 만들어주는데 이 서식도 내가 원하는 거에 가깝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서 추가 현재 페이지 앞에 해주시면 내가 요약한 내용도 더 깔끔한 형태로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생산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노트 어시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 요거를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삼성 인터넷 웹브라우저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요 별 3개짜리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해서 요약 또는 번역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번역부터 한번 해볼게요. 번역하면 바로 진짜 그냥 2초 만에 전문이 다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약 눌러주면 이 긴 글도 거의 한 5초? 6초 만에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요약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위쪽에 이 줄 3개짜리를 눌러서 표준으로 바꾸고 다시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더 짧게도 요약이 됩니다. 반대로 긴 요약을 보고 싶다면 자세히 보기 눌러서 더 길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삼성 노트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또 여기서 똑같이 아까처럼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도 내가 원하는 서식으로 변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우저에서도 아주 빠르게 번역과 요약 기능을 쓸 수가 있고 또 우리 메모 기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특히 대학생분들은 뭐 강의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텍스트로 옮겨서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업무 전화 같은 것들 있죠. 계약 내용이 오가는 그런 업무 전화 같은 경우는 음성 녹음을 해놨다가 그걸 이제 다시 나중에 정리해서 뭔가를 제안하거나 할 때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갤럭시 이 기기 자체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뭐 통화 녹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업로드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 음성 녹음 앱을 열어서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음성 내용을 정리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성 내용이 들어가면 발화자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음성 내용을 텍스트화 해주고 이걸 또 요약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이제 ADAS라고 해가지고 아이폰에서 음성 녹음 기능 대신 쓸 수 있는 이제 AI 음성 요약 기능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얘는 온디바이스 AI라서 갤럭시 자체에서 내 폰 자체에서 그걸 해결하기 때문에 나의 음성 파일을 뭐 어디에 보낸다거나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다른 누군가가 들을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보안 측면에서 더 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다거나 또 텍스트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하고 번역하고 요약하고 하는 기능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갤럭시가 원래도 일잘러들이 많이 쓰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는 더 그런 이미지가 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제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이런 업무 통화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글 요약 같은 게 많이 필요한 분들은 와 이제는 갤럭시를 안 쓸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에는 2억 화소 광각 카메라와 5배, 3배 광학 줌 망원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이렇게 총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는데요. 역대 최고 스펙의 카메라에 AI까지 더해져서 야간 사진 결과물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어둠 속에서 찍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선명한 야간 모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편집 기능에도 생성형 AI가 적용됐는데요. 앞에 보이는 아이가 농구를 하고 있는 사진을 편집해 볼 거예요. 이 앨범에서 사진 아래쪽에 있는 연필 모양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하늘색 별 3개 아이콘 요 갤럭시 AI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리고 사진의 각도를 조절해 주는데요. 그러고 나서 농구공을 길게 꾹 누르면 자동으로 이 농구공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구공 골 때 바로 위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면 아이 부분만 점선 모양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이걸 끌어다가 골 때 앞으로 놔줄게요. 자, 이 상태로 완료를 해주시면 짜잔! 이렇게 비어있던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지면서 마치 아이가 덩크슛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완성됩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이런 이미지 편집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재생을 할 때도 생성형 AI를 적용한 유용한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특정 구간에서 천천히 보고 싶은 경우에 화면을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슬로우 모션이 걸립니다. 원래는 영상에 억지로 슬로우 모션을 걸면 부자연스럽게 뚝뚝 끊겨 보이는데 갤럭시 AI가 이 영상을 이루고 있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상의 프레임들을 생성해서 동작을 부드럽게 볼 수 있는 슬로우 모션 비디오로 재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골프 같은 스포츠에서 자세 연습을 하고 싶으실 때나 댄스 영상을 보면서 춤 동작을 익힐 때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제 사진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여기 지금 뒤쪽에 AI 이렇게 글자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글자가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편집으로 그 각도를 맞춰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조정 버튼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별 3개짜리 또 AI 버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하면은 지금까지는 각도를 조절한 대신에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크기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각도를 조절하면 이 빈 부분을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AI가 어떻게 채워줄지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잘 될까 과연? 새 풍경을 그리는 중. 오, 어? 뭐야? 지금 이런 배경이 겉에가 채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없던 운동화가 생겼습니다. 아니 그냥 다리를 이렇게 더 길게 만들어줬어도 되는데 이게 원본이거든요? 이 겉에 배경도 없고 물론 제 신발도 안 나와있는 이게 원본인데 이렇게 배경도 만들어주고 발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으로도 한 번 더 해봤는데요. 얘는 지금 보시면 약간 제가 삐뚤게 서 있어가지고 각도를 맞춰주려고 수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족한 풍경을 채워주면서 발목이랑 그림자까지 생성이 됐어요. 그냥 단순히 배경만 채워준다는 느낌보다는 실제로 그 자리에 생길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을 이렇게 추가해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형 이미지 편집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왼쪽 아래쪽 구석에 이렇게 워터마크가 박혀 있어요. 생성형 AI를 이용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게 사실 이미지 만들고 나면은 나 그냥 깔끔하게 워터마크 없이 사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로 만들어낸 이미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하는 이미지가 아니죠. 그래서 뭐 악용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다라는 거를 인증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럽 쪽에서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에는 이런 워터마크를 박아서 꼭 그걸 알려야 된다라는 규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실제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없지만 갤럭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정보에도 들어가서 보시면 생성형 편집으로 수정됨이라고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걸 임의대로 워터마크를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냥 워터마크를 크롭을 해도 정보에는 계속해서 생성형 편집으로 수정됨이라고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S24 시리즈의 핵심 포인트였던 AI 기능들도 한번 살펴봤고 외관까지 싹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리뷰는 제품 나오면 제가 제품 구해가지고 실물로 사용해보고 자세한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부분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